방가후 ETF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중국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각광을 받고 있는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걸맞는 상품이 새롭게 또 출시되고 해서 관련자분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분은 정성희 키움자산운용 ETF 마케팅사업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많이 뵈신 분이라고 아마 생각할 텐데 직전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 예, 마케팅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키움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네. 더 큰 이제 중책을 맡으셨어요. 아이. 또 이제 새로운 상품을 하나 런칭을 했는데 앞서 말했지만은 다른 이름은 차치해 두고 차이나 네. 중국 관련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상품 얘기 앞서서 아무래도 중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많이 나누는데 그렇죠. 제일 늦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막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잖아요. 현재 중국 정부의 이 정책 방향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글로벌 GDP 순위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 몇 등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1위. 아, 네, 네. 역시 부장님. 1위 미국, 2위 예. 중국.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이죠. 네. 근데 뭐 원래 2위였냐? 네.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었고요. 사실 뭐 199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네. 중국은 굉장히 순위가 낮았어요. GDP 성장률 기준으로만 봤을 때 과거 한 30년 정도 봤을 때는 연평균 한 9.2% 거의 10% 육박하는 GDP 네. 성장을 기록을 했고 1인당 GDP만 보더라도 8.5%씩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과정 내에서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 사실 중요한데 인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저에는 내수 소비 그러니까 항상 뒷받침을 해왔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의도를 하고 있어요. 네. 50%를 넘겨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자 하고 있고 뭐 소매 판매액만 봐도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1조 위안 정도 됐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39조 위안인데 이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한 6.5%씩 계속 내수 소비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일단 올해 코로나 이후 시점에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시점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양회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포인트는 바로 내수 진작입니다. 내수 진작. 예, 예. 리오프닝 과정에서 그 보복 소비 네, 유도를 하려고 그동안 못 썼던 거 이제 한 번 다 쓰겠다. 사실은 보복 소비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좋아 우리 이제 경제 한번 붕업시켜보자라고 해서 보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 진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 페스티벌, 네. 축제, 야간 경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 진작책을 쓰고 있고 해외 여행도 좋지만 해남도 국내에서, 같은 국내에서 네. 여행하고 그렇죠. 돈 써라. 돈 써라.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뭐 내수 면세점, 국내 면세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계속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주택, 부동산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주택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네네.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가구, 리모델링, 예, 뭐 인테리어, 가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내구재에 대한 쿠폰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소비성 대출까지 장려를 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돈을 빌려서 써라. 예, 과거에는 돈 빌려서 집 사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돈 빌려서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장려하고 너무하네. 예. 어찌됐든 중국 정부가 그만큼 네. 내수 소비를 지금 진작한다. 예, 진작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한다면 네. 그에 맞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도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가 네. 되고 있고 또 어떤 또 기업들이 이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지 예, 이 부분도 한번 21년도부터 나타나는 소비 트렌드를 제가 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필수 소비재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뭐 술 이런 건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니까 근데 병원을 못 가니까 약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필수 소비재들은 그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올랐으면 올랐지. 늘었어요. 네, 네, 네. 늘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안 나가니까 네, 네, 네. 옷, 명품, 화장품, 주얼리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살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많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다만 이제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그만하겠다 리오프닝을 네. 선언한 이후부터는 어쨌든 필수 소비재는 계속 좋았거든요. 물론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임의 소비재까지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고급화예요. 이제 우리 좀 뿌듯하는 거 팔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사죠? 백화점 가서 뭘 사죠? 가방이나 가방, 명품, 뭐 명품 옷, 신발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소비 트렌드의 두 번째 자체가 고급화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산 짝퉁 저가 제품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고급화가 됐어요. 특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귀한 손님을 집에 이제 초대를 하면은 꼭 귀한 술을 대접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비싸고 귀한 술일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갑자기 뭐 떠올랐던 게 이제 백주. 백주. 예. 그래서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마오타이주 귀중 오태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고급화가 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트렌드이고, 마지막은 이제 온라인화인데요. 온라인화를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점 방문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용도가 훨씬 추세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전체 소비재의 약 25%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2018년도에 그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중국에 주재원을 나가 있어서 네. 이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삼시세끼를 밥을 배달을 시켜줬는데 네. 훠궈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중국 이 큰 땅덩어리에서 네. 음식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나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2018년도에 340억 달러에서 21년에 679억 달러. 사이즈가 달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 배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메이투안 이런 기업들, 중국 그 음식 배달 어플 1위 업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련 기업들도 이런 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인들도 소득 변화가 있을 거고 세대 변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따지면 이제 MZ 세대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세대 변화도 있는데 소비 트렌드도 확실하게 바뀌었을 거다. 당연히 그 변화는 어떻게 지금 감지가 돼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네네. 세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럼 네.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네. 소위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세대에 이제 출생했던 세대들이 네. 소비의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중국 내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궈차오. 궈차오. 네, 애국 소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국 소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의 고차원은 뭐였냐면 단순하게 그냥 뭐 중국 국가에서 만드는 상품들을 이용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MZ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의 이념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뭐 재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문화, 일상, 뭐 취미,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이 그 중국의 그 MZ세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경제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 문화에 대한 그 자긍심,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또 이제 소비랑 연결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애국주의, 거차오가 이제 열풍이구나.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품질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제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좋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소비층과 기업의 윈윈 전략이 지금 구사되고 있는 게 중국의 소비시장의 현실이고, 실제적인 예로 보면은 그 중국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리닝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리닝. 과거에는 되게 이제 뭐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였는데 그 중국의 체조 스타 리닝이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 그분이 이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초기에는 너무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이 꽃차오 열풍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중국 내에서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최근에 지금 중국 시장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이제 뭐 NBA 선수들과 콜라보해가지고 상품을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네.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성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을 선호하시는 스포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리닝이 지금 중국 스포츠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브랜드이고요. 샤오미의 원래 별명이 뭐였는지 데르기 실수. 그렇죠, 데르기 실수였죠. 네, 샤오미 제품 써보셨어요? 네, 써봤죠. 뭐 써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에어팟 같은 것도 써보고. 아, 그렇죠. 네. 아시나 다를까 요즘에 샤오미는 데르기 실수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대륙의 히트 상품 제조기 바뀌었습니다. 샤오미. 샤오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도 결국에는 이 고차오라는 소비 트렌드의 이제 수혜 종목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넥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예측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 움직임도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관련 상품들을 쭉 찾는데 여전히 중국의 직접적인 주식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ETF나 그 기타 간접 투자 상품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 트렌드 변화 네. 내수신작에 따른 소비재들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보면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들고 나온 상품은 어쨌든 내수에 좀 포점을 맞춰보자 네네네. 라는 부분이고 그런 내수 소비 관련된 주식들만 담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3월 말 기준 최초로 중국 내수소비에 투자하실 수 있는 코세프 중국 내수소비 탑 CSI ETF 최초로 이제 저희가 4월 4일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네. 해당 상품은 상해심천 홍콩 중국의 3대 거래소죠. 3대 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소비재 기업 상위 50개를 담고 네. 있는 상품이고요. 패시브형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지수는 이제 CSI 지수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진짜 내수만 좀 발라내기 위해서 네. 그 하이테마 8개를 정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8개는 뭐냐면요. 일단 식음료 담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품 내구재랑 개인용품,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서비스, 네. 섬유 우류 보석, 소매업, 농축업, 그 다음에 소매 서비스, 전자기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긴 네네.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핵심으로 정한 거는 소비 관련된 건 다 네, 들어간다. 소비에 관련된 거. 특히 좀 추상적인 소비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인프라나 뭐 전기차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네네네네. 이런 성장에 대한 막연함이었다면 네. 지금은 진짜 순수하게 소비 관련된 주식들만 담겠다라고 해서 8개 테마를 정해봤고요. 상위 50개를 뽑아서 퀀트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중을 결정을 하고요.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리밸런싱을 해서 뭐 적정 종목들을 편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에 중국 소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제 이후에 중국이 그동안 닫아뒀던 문을 열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낸 건데 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또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예. 이 상품 자체가 약간 최근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성이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상품이냐 이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 소비를 지금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왜냐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결국에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수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내수에 있어서도 제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내수는 그러면 지금만 좋고 나중에는 안 좋나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내수 소비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 국민들의 GDP 자체가 1인당 GDP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GDP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저축도 많이 하겠지만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뭐 돼지고기 먹던 거 소고기 먹어야 되고 뭐 만 원짜리 먹던 거 2만 원짜리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동행해서 내수 소비는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시황에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이 종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뭐 제가 하이테마 8개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걸 뭐 업종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필수 소비재, 네네네. 임의 소비재, 네. 그다음에 IT 세 개 업종인데 네. IT의 경우에는 중국 시가총액 상위주들인 네. 그 뭐 알리바바니 텐센트 이런 애들은 사실 네네. IT 업종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빼고 순수하게 IT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IT 하드웨어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탑1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식음료 관련해서는 중국 백주의 대명사이죠. 마오타이주가 일단 저희가 그 개별 종목의 캡이 10%거든요. 근데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 지금 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국 내에서 뭐 KFC나 피자, 타코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윤차이나 홀딩스 네, 여기가 이제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중국 내에서 배달 어플 1위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투안 그다음에 메이투안. 가전 및 전자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는 가전 쌍두마차예요. 메이디그룹과 네. 샤오미 여기가 이제 한 5% 정도씩의 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중국 내 최대 유제품 생산 기업인 이디 기업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중국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 역시 이해할 점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요. 더군다나 네. 중국이다 보니 중국 관련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어떤 그런 주의점일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예, 예. 그래도 네. 한번 재차 한번 이 상품을 또 눈여겨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예, 어떤 점을 유의할지 또 알려주십시오. 그 중국 주식 내지는 중국 관련된 상품들을 매매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괴리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주식 시장은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인데 공매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지금 그죠, 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빌려서 매도에서 매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은 사실 부정적으로 좀 인식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TF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ETF의 거래는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격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LP사, 증권사들이 네. 가격 호가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LP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네네네네네. 실제 투자자분들과 이제 본인들의 포지션을 이제 해지를 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과의 이제 갭을 통해서 약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차 매도를 해지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게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 뭐 흔히 말하는 선호강통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뭐 스왑이나 ETF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해지가 원활하지 못한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고 아무리 선호강통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상품에 있는 모든 주식들도 대부분 다 선호강통으로 매매를 하긴 네. 합니다만은 중국 주식시장 내에서 본토 시장 내에서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이게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해외 상품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서 12시 반에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 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장 종료 후 30분을 더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장 종료 후에 30분 동안 또 중국 시장은 종가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그죠, 시장이니까 다음 아침에 이게 또 괴리율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10시 반부터 12시 반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우리나라 장 종료되는 3시 반 요 사이에 좀 매매를 하셔라. 왜냐하면 제가 LP를 말씀드렸는데 요 장 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LP들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호가 갭을 좀 벌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또 시작하면 호가 갭을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장 시간이 겹치시는 시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 본인의 매수 매도 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있다. 예,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냥 넣어놓고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 또 우리가 신경을 또 써야 되거든요. 네. 특히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맞습니다. 뭐 예컨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낮밤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30분 정도면은 양반이죠. 네, 예, 중국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쿠세프. 쿠세프는 이제 우리 김자산운용에서 내놓는 ETF 상품 이름이고요. 네. 차이나 내수소비 탑 CSI ETF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요 4월 3일날 상장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예. 그 중국 쪽 관련 최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다가 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좋은 상품 나오면 또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